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는입니다. 오늘은 아주 싱그럽고 상큼한 노끼란을 준비했어요. 새덤 속 아이, 노끼란. 학명은 새덤 헤르난데찌이고요.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오늘은 요 수저통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아주 오래 쓰던 수저통인데, 요거를 소독해서 재활용해서 오늘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분갈이 하는 과정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노끼란을 갖고 나왔어요. 겨울철에는 조금 요 아이들이 참 싱그러 보이지 않나요? 노끼란? 뭐 커다란 매력도 없고 그냥 초록이고, 뭐 꽃도 노란 꽃을 피더라고요. 아주 수수한 노란 꽃을 피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수수하고 청초한 그런 노끼란이라서 저도 이렇게 뭐 크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겨울이라 초록이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끼란을 두 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디다 심을까 하다가 옛날에 쓰던 수저통이에요. 그런데 엄청 오래돼가지고 요 안에가 좀 약간 색도 변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소독을 했고요. 밑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화분으로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녹기라는 좀 목대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높은 화분에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 모양도 예뻐서요. 이렇게 수저통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흙을 털어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흙을 털어왔고요.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흙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늠마사와 다육이 배양토 7:3으로 섞었고요. 거기다가 영양되는 뭐 훈탄이라든지, 계란 껍질, 산야초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섞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거는 밑에가 좀 많이 안 뚫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깔망을 안 깔고 그냥 마사토를 여기다가 한 3분의 1 정도 넣겠습니다. 요거 이제 두 개를 같이 심을 건데요. 같이 심을 건데 한번 수형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 수형은 이렇게 이게 이제 잘 떨어지니까 예쁘게 이렇게 수형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심기 위해서 흙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녹기란의 학명은 예 새덤 속이에요. 여기 새덤 속 헤르난데찌라고 하더라고요. 뿌리 정리를 조금만 해주겠습니다. 겨울이니까. 겨울이라도 여기가 뭐 안이 거의 2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심어보겠습니다. 이게 잎이 좀잘 약해가지고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입장이 좀 얇은 아이들은 참 조심스러워요. 잘 떨어져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심어볼게요. 이게 아이들이 약해가지고요. 수형 잡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주고, 흙을 넣어주고, 이쪽에도 흙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잎이 조금하고 동글동글해서 상당히 힘들어요. 네, 흙을 이렇게 조그만 숟가락으로 넣어줘봅니다. 예, 이게 녹기란 한
하나 씻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거 두 개 씻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두 개를 심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합식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는 좀 자리를 잘 잡았네요. 하나가 좀 문제지만 얘를 한번 잡아줘 봅니다. 여기 좀 잘 예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한번 이렇게 수영을 잡아줘 보고요. 가는 마사로 이거 복표를 깔아주면서 예쁘게 한번 더 수영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예쁘게 치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는 마사로 수영을 좀 제대로 좀 잡아줍니다. 아이들이 약간 아직은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가는 마사로 아이들 이렇게 잡아준 다음 이게 저 어차피 좀 있으면 조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줘도 괜찮아요. 이걸 네, 녹기라는 이렇게 수저통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심어봤고요. 멋지지 않나요? 이 녹기란이 조금 잎도 잘 떨어지고 요게 이렇게 겨울에는 예쁘게 잘 자라는데 여름에 뿌리가 많이 상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녹기란은 여름에만 조심하시면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여름에 뿌리가 많이 물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름에 이제 물 주시는 거 조심하시고 좀 서늘한 곳에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초록이로 저희에게 이렇게 싱그러움과 상큼함을 주는 아이고 요 또 이렇게 생긴 모습은 겉에가 좀 오돌도돌해요. 거북알처럼 거북이 등처럼 오돌도돌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잎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 이렇게 조그만 잎들은 원래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잎 다루실 때 조심하시고 새덤속이기 때문에 새덤속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고 여러 개 많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 홍옥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만 조심해서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봄에는요 노란 꽃을 피우더라고요. 노란 꽃이 은근히 순수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노란 꽃을 한번 사진으로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녹기란. 네. 여기 보라색 수저통에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키우는 방법도 조금 알아보고 참 그리고 요게 이 새덤속 아이들이 잎꽂이가 잘 되잖아요. 요게 또 이렇게 약간 지금도 약간 이렇게 크게 으쩔하진 않지만 위로 좀 뻗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요 아이들이 또 잎꽂이도 하면 그렇게 번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번식은 물론 요 아이들도 뭐 자구꽂이 자구를 적심해서 심는 그런 자구꽂이라든가 아니면 잎꽂이 아니면 씨로 번식하는 씨앗 번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식이 있지만 가장 잘 되는 것은요 잘 되는 것은 잎꽂이 번식이에요. 잎꽂이가 아주 번식이 잘 되니까 여러분도 이게 이제 혹여나 이렇게 아이들이 떨어지고 하면은 잎꽂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잎꽂이 번식이 아주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덤속 녹기란을 아주 색감이 초록초록한 그다지 막 커다란 매력은 없지만 저희에게 싱그러움과 상쾌함을 주는 상큼함을 주는 그런 초록이 녹기란 말 그대로 녹기란이에요. 초록이 네. 요 아이를 오늘 분갈이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